안 고치면은 왜 쌓이고 쌓이는 거요? 왜 책 검사할 때 어떻게 검사하려고 그래? 응? 고치고 숙제할 때 늘 고치고 해, 고치고. 네. 그리고 고치다가 모르겠으면 어떡해? 방송 보고. 아, 방송 보고. 뭐 보고 나서 문제가 좀 풀어 문제.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때 질문하는 거야. 네. 그 오늘 내준 숙제는 숙제가 아니라 오늘 이제 검사했으니까 내가 풀어봤지. 근데 이거 내가 지금 풀어줄 건데. 이거 누가 푼 거야? 니들이 푼 거냐? 그럼 내가 푼 거야. 그지? 네. 니가 어떻게 해야 돼? 수학은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네. 알겠어요? 손가락, 연필, 엉덩이. 손이랑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야. 네. 앉아서 풀어. 그게 맞잖아. 당연한 거고, 그지? 이해가 한가? 이해가요? 눈으로 공부해서 공부하고 나서. 네? 저 공부하고 나왔어요. 공부하고 나왔어요? 네. 수요일 밤에 새벽 1시까지 하고 나왔어요. 두 학생이 어머님들께서 가끔 전화드리면 어머님들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쁜가 봐. 집에서 수업 공부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어머니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향도 맞고 방법도 맞아. 이해가? 그 지금처럼만 해. 꼭 한 판 한 판씩 양보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게임 한 판만. 그래, 몇 판이 된다고? 열 판이 돼. 인생이 게임이 됩니다. 알겠지? 한 판씩 한 판씩 양보하려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할 거 딱 해치워 버리고 그러고 나서. 알겠지? 그렇게 하면서 노는 시간을 줄이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이제 노는 시간 좀 줄었지?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는 노는 시간 좀 줄지 않았어? 막 죽을 거 아니야? 놀지 못해갖고? 놀고는 쉽겠지. 근데 막 죽을 정도는 아니지. 그지? 줄진 않는 것 같아. 응? 줄진 않는 것 같아. 줄진 않는 것 같아? 네. 노는 시간은 똑같아? 수지 양을 내리겠고. 보자. 1047번. 두뇌의 길이가 1200m인 트랙이 있대요. 트랙이라는 건 어떤 모양입니까? 원이죠?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을 해요. 트랙의 같은 지점에 민석이와 혜리가 있대요. 같은 지점에 민석이가 있고요, 혜리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분석 40m를 걷는데, 반대 방향이야? 방향이 어때 지금? 갔는데. 가는데? 반대 방향이야? 네. 알겠죠? 이런 것도 절대 체크해놔야지. 혜리의 속력은 얼마? 40m 퍼미니. 그 다음, 저 민석이는? 50m 퍼 미니. 이렇게 가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처음으로 다시 민석이를 만나게 됐대요. 어느 지점인가 만나게 되겠지? 맞냐, 안 맞냐? 뭐, 민석이가 또 빠르니까 막 이쯤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상훈아, 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혜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지? 민석이 만날 때까지? 민석이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간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만난 거지, 지금?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그러면 혜리가 간 거리랑 민석이가 간 거리를 더하면 얼마나 와야 돼? 둘레? 한 바퀴 정도. 그렇지, 둘레 1200m. 상훈아, 이해 가? 가요. 진짜 이해 갔어? 반대 방향으로 노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혜리가 간 거리, 민석이가 간 거리. 근데 여기서 끝까지 체크해야 돼. 문제가 좀 비비 꽈지면 나오기도 하거든. 봐봐. 혜리랑 민석이가 간 시간 같아 안 같아? 동시 출발하지 않았어 지금? 아, 시작한 지 5분 후 혜리가 어디? 저기. 아, 시작한 지 5분 후에 혜리가 반대 방향으로 갔네. 틀리네. 그럼 시간도 어때야 돼? 달라야 되겠지. 그럼 봐. 혜리가 출발한 지라고 물어봤죠. 혜리가 출발한 지. 이거 어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야? 혜리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혜리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면 혜리의 간 시간, 혜리의 시간을 뭐라고 잡자? X라고. 그럼 혜리 시간 바로 출발할 수 있는지 뭐냐 구할 수 있죠. 그럼 민석이의 시간 얘기해 봅시다. 민석이 시간은 어떻게 돼요? 민석이 시간. 민석이의 시간은 생각을 잘 해봐야 돼. 그 정답인데. 자, 민석이가 출발하고 5분 후에 혜리가 출발했지. 누가 더 달렸어요?
민석이 더 달렸지. 먼저 달렸으니까. 먼저 달린 놈이 더 달린 거잖아. 네. 그럼 민석이는 해리보다 몇 분이 더 많아야 돼? 5분이. 5분이죠. X 플러스 5라고 쓸 때 단위 맞는지. 단위 맞는지. 단위 맞는지 체크하도록 하시고. 무슨 과로? 과로. 어디 과로? 그 식수 때 과로. 아, 식수 때는 과로. 많아. 벌써 식수는 것 같은가. 단위 맞는지 체크해? 네. 단위 다 맞아요? 네. 이것도 둘레도 1.2 길이가 아니라 1200m. 1km가 1000m만 알고 있죠? 네. 상식이다. 자, 그럼 식 세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식 세울 거야?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6, 여기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1200. 해리가 간 거리 더하기, 여기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민석이가 간 거리. 그렇지. 간 거리. 그러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1200 둘레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해리가 간 거리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해리가 간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네. 속력이 얼마? 40m. 오케이. 그 다음, 거리는? X. 아니, 아니, 시간에, 시간에. 미안, 미안. 시간에? 아, 시간에. 시간을 냈어. 그럼 얘는 뭐라고 들어가야 돼? 40m. 이해가 안 가? 그 다음 민석이가 간 거리는? 60 곱하기 가로 그럼 얼마 나와야 된다? 1200.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X 포함하면 되는 거지. 시간차가 날 땐 이렇게만 하면 돼. 여기 이제 시간차 날 때만 누가 더 달렸는지 누가 덜 달렸는지 더 달렸는지 덜 달렸는지 더 빠른지 더 덜 빠른지 더 덜 이걸 체크하셔. 이해 갔어? 풀어만 할 수 있겠냐? 네. 풀어, 니들이. 알겠죠? 난 이제 니들 다 끝까지 안 풀어줄 거야. 네. 난 전략까지만 세워줄 거야. 됐어요? 필요한 것들 메모해놓고 나중에 방송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 나중에 없어. 나중에 없어. 펜 딱 들고 사모나. 소호야, 필요한 것들은 니들이 메모를 하면서 해야 돼.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노트 정리해야지. 아니야, 니들. 너 공부해봐서 알잖아, 니들. 나중에 해? 안 하잖아. 나중은 없다. 뭔지 알겠어요?